네. 뭐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도주를 찾아낼 때 항상 만약 그 섹터 내에서 그냥 키워드 자체는 이제 중국이 소비 부양을 중심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후에 부양책을 많이 할 건데 그런 부양책과 관련돼서 당연히 이제 내년에 상반기는 중국 관련주를 봐야 돼요.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처럼 한때는 2003년부터 2010년 정도 때까지는 중국이 당시는 이제 발전이 좀덜 되고 많은 건설 투자를 포함해서 이제 소위 뭐 배라든지 또는 뭐 화학 소재라든지 철강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 화학주들이 대시세를 내면서 등을 보여서 보통 한 30배 정도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고성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소비주들이 갔는데 그 당시에 주도주가 변할 때, 그러니까 소위 소재나 이런 경기 관련주 중간재들의 상승이 멈추고 소위 소비재주들이 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던 2003년부터 2011년 동안 수출을 좀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스스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안 하고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의 경쟁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화장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년도 키워드가 중국의 부양책이고 중국 소비주가 키워드가 되겠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차별화를 하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텐츠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서 오늘 이 종목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유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대충 다뭐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그동안에 좀 많이 봤기 때문에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한 이후에 뭐 자주는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올해 연중 최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4월 달에 찍었던 자리에.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종목의 경우에 편의점 관련 종목도 결국은 이제 중국 그 관광객들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행이 늘어나고 이러면 결국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이면서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가 돌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과거에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있었던 중국 소비주가 갈때이 BGF 리테일도 상당한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많이 갔 GS 리테일이나 이런 종목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 모멘텀과 함께 소비주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하면서 목표치까지 갖고 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은 5,270원 기록하고 있어요. 종목 이름은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 일단은 이 종목도 역시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니까 당연히 한류나 콘텐츠 이쪽에서 대중국 그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중국의 이제 뭐 한한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중국도 이제 최근에 어떤 중국의 패권 전략을 보면 사우디나 중동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나 동맹이라든지 자기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넓혀가려는 그런 그 노력이 있거든요. 어차피 패권 전쟁은 미국과 불가피하니까 자기의 입지를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의 진행을 시켰던 이 한알령이 결국 전략적 관점에서의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입지를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라는 그런 반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한국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산업이 굉장히 그 중요한 중국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알령 이 작은 걸 무리하게 자신들의 욕심대로 하다가는 큰걸 놓치게 될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무튼 이 한알령을 포함한 콘텐츠나 이런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이제는 좀 풀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측면에 이 종목은 드라마 사업 쪽에 펜스타
스타즈 컴퍼니라고 해서 이 종목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가게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밸런스를 보면 매출 구성이 33% 정도 저는 드라마이고요. 그다음에 음반이 또 19%니까 전형적인 어떤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카피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시장 쪽에서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특히 이 종목에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실적 흐름이에요. 이런 그 엔터나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의 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이 200억 정도이고요. 내년대는 이게 무려 760억이에요. 그러니까 200% 정도의 이제 외형 성장이 일어나고요. 올해 영업이익 10억 정도 이제 흑자 예상인데 내년에 이게 10배 늘어, 12배 늘어나는 123억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팬 엔터테인먼트 제가 2012년부터 2015년, 6년 사이에 우리나라 콘텐츠, SN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잘 갔는데 그 시절에도 사실 이게 이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소위 그 시장에서는 이 종목 테마주, 잡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내년에 매출액이 무려 그 200%나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무려 12배, 1200%가 늘어나는 거라서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폭발적인 시세도 내년에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많은 얘기할 게 없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 엔터테인먼트 상승은 가파른 실적 상승 전망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게 나왔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틱톡의 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음원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한 20%가량이 이제 음원이나 이런 쪽을 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컨텐츠 쪽에 완전한 경쟁 우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가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 소비주의 핵심 섹터는 바로 컨텐츠가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자,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관계가 네. 사실 이제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네. 또 이 ILI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네.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이쪽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이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미중 관계 악화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나름대로 좀 비켜나갈 수 있는 게 아까 이 컨텐츠 쪽이다라고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딱 보니까 내년에 실적 전망이나 이런 제작과 관련된 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하면서 중국을 뭔가 좀 믿으면 안 된다. 약간 항상 좀 그런 뭐랄까 마음속에 잠재적인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내년에는 네. 좀 그래도 이런 컨텐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도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 조금 접근을 해본다면은 네.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될까? 네. 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을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과 이제 중국이 사실상의 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숫자를 줄이고 내 편을 늘리거나 또 상대편에 있지만 바짝 붙어 있는 적의 아주 혈맹들을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간책이죠. 그건 이제 전쟁에서의 핵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 쪽에 또 접근을 해서 이런 그 관계들을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이 사실 저희 한한령을 하게 됐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컨텐츠 워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웠던 건데 사실은 이제는 그것보다 사실 한국이 두렵진 않지 않습니까? 두려운 건 미국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안 그래도 중국이 이제 대중국, 미국의 중국 반도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제재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적대하거나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자신들의 어떤 첨단 산업 발전이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이 컨텐츠나 이런 거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전향적으로 이렇게 그 한한령 해제나 이런 부분들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5,800원, 2차 목표치는 8,000원, 손절은 4,800원 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